음악 치료나 미술 심리 치료 같은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창한 예술이나 문화가 아니어도 실생활에서 만나는 그 노래 하나가 우리 마음을 좀 순환시키는 경험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이 나누는 행복에서는 이 합창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합창 단원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향림 엔젤 합창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희선입니다. 저는 노래하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18살 희선이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12살 현수. 그리고 시각장애가 있는 동주. 뇌병변, 지적장애, 안면장애 등 여러 가지 장애의 아들을 이제 마주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노래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다, 감동을 주고 싶다. 노래를 시작하고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들의 아름다운 소리는 그 소리 자체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동이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형제 자매처럼 자라온 재활원 아이들. 꿈도 함께 키워갑니다. 합창단에서 노래 열심히 배워서 가수가 될 거예요. 전인이야, 가서 꼭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합창단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무대에 엔젤 합창단 친구들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난생 처음 서는 무대. 아이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좋아요. 떨리진 않아요? 네, 떨리진 않아요. 떨려요. 연습 많이 떨려요? 네? 연습 많이 떨려요? 네, 많이 해서 늘 올라와 해도 떨려요. 드디어 아이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처음에는 긴장하는가 싶다니 점점 표정이 밝아집니다. 희선이도 현수도 이 순간을 마음껏 즐깁니다. 처음엔 떨렸는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응원해주고 그래서 잘한 것 같고 좋았어요. 다음에는 무대 가서 뭐지? 더욱더 노래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생애 첫 무대를 뒤로한 채 해맑게 웃는 아이들. 천사들의 합창이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